유화 반갑습니다. 스트리머 김태칸입니다. 예, 오늘은 저희 코리아 팀에 110만원짜리 계정을 샀대요. 110만원짜리 계정. 와, 이게 좀 보통 중가 계정이 보통 블랙비트리나 아니면은 크로노스 이런 거 아니면 홍기 이런 거 한 대 있는 계정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만원에서 비싸봐야 한 6, 7만원? 한 10만원 안팎으로 사거든요. 근데 110만원짜리 계정? 110만원짜리 계정이랍니다, 이게. 그래서 일단 지금 들어와갖고 따끈따끈하게 제가 가져와봤습니다. 한번 이 110만원짜리 계정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경 좀 해볼게요. 얼마나 많은 차들이 아니면 희귀템들이 있길래. 이거는 뭐야? 무슨 차야 이거는? 와, 이 차는 처음 본다, 이 차는. 즐겨찾기 차들부터 한번 일단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강시 V1 D라이더죠. D라이더 있고 크로노스 글비, 그 다음에 이제 이 차가 뭔지 모르겠어요. 2023 KCL 차로 해가지고 스월드? 뭐라 읽어야 돼요 이 차? 스월드. 그래서 아무튼 KCL 스월드라는 차가 있고, 이게 또 무제한이네요. 무제한. 이건 또 뭐야? 이거 뭐였지? 아, 기억이 안 난다. 이게 다 한자다 보니까. 아르테미스 있고 황금기사, 그럼 이게 이제 신수인가? 신수? 홍기 R8 약간 그 이제 그 에디션작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보면 거의 다 대부분 333이에요 지금. 그 다음에 이거 SRT 코튼 백기사 V1 아이스 플라즈마,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. 아이템차도 많네요 보니까. 그러니까 아이템차가 지금 없는 게 없어. 야, 이건 또 뭐야? 이거는 모르겠습니다. 이게 뭐죠? 이거 S토큰가? 맞지?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. 그리고 이게 오! 뭐야? 오! D라이더 있다! 미친! 와, 이게 근데 기간이 얼마 안 남았네. 이거 같은 경우는 무제한이고, 디즈니, 오니는 이제 D라이더 무제한인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, 마리드 같은 경우에 43이 남았어요. 엑스카트바디는 뭐 딱히, 뭐 지금 타는 차는 아니니까 볼 필요 없을 것 같고, 근데 일단 배지 무제한 좀 부럽습니다. 자, 오! 헬로키티? 뭐야? 오, 씨발 존나 이뻐! 뭐야? 오, 잠깐만, 존나 귀여워. 야, 이런 게 있었어? 같애? 야, 이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약간 값어치, 제가 봤을 때 일단 이거 하나만 해도 한 30만원 될 것 같은데. 또 다른 거 넘어가 볼게요. 유니폼이구요, 이거는. 이런 거는. 야, 이건 또 뭐야? 야, 씨발, 이런 코스튬이 있었어? 오! 뭐야? 야, 씨, 이거 약간 좀, 와, 뭐야?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패션인데, 이거 진짜로. 이거는 지금 획득할 수 없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좀 약간 이제는 조금 110만원이라는 그 계정 값어치가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. 야, 이렇게 두 개만 있어도 이거 약간 좀 진짜 이게 우리가 보던 카트라이더가 맞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너무 다른데요. 잠금에 한번 봅시다. 잠금에는 뭐가 있을지. 뭐 딱히 잠금에는 오! 와, 미친. 슈퍼소닉이야 이게? 와, 미쳤다. 뭐 별의별 게 다 있네 진짜. 우와, 미친. 잠깐만, 소나타가 있어. 야, 씨발. 죄송합니다. 일단 여기 나왔는데 순간 소나타 N 라인이 있습니다. 미친 이거. 야, 이거 계정 여러분들 거의 박물관인데요 진짜로. 이 계정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, 살짝 여러분들께 이제 스포를 해드리자면 조만간에 이제 제가 저희 집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. 카트라이더 최적화 키보드라 해갖고, 이게 완전히 2005년대에 팔던 키보드예요. 2005년. 제가 이거 새 거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집에.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또 리뷰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개봉하면서. 근데 하나 아쉬운 게 뭔지 알아요 이 계정? 트랜스포머가 없네요. 예. 네. 트랜스포머가 없는 게 좀 아쉽네. 자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, 강화템이 몇 개 있냐 한번 봅시다. 중국은 이제 333을 할 수 있으니까 16,000개 존나 많네요. 자물쇠 34개. 자, 블루 활성킷은 136,
그 다음에 레드는 148, 화이트는 696. 와 이거 진짜 많네. 강화를 진짜 더럽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. 그리고 뭐 아이템 오픈하는 거는 딱히 뭐 다 옛날 건데 딱히 없고요. 좀 캐릭터 희한한 거를 좀 볼게요 여러분들. 좀 캐릭터 진짜 어? 이거는 처음 보는 캐릭이다 약간 이런 느낌. 와 잠깐만 오씨 이거 좀 약간 좀 독특한데? 약간 중국집 로드마니 느낌? 저는 제일 그 캐릭터 중에서 1대장 캐릭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? 물음표 캐릭입니다. 아예 투명한 캐릭이 있거든요. 진짜 값어치 더 올라갑니다 이거. 아 물음표는 없네요. 자 펫으로 넘어갑니다 펫. 아 근데 펫에서는 솔직히 헬로키티를 넘을 만한 또 새로운 강자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. 예, 헬로키티가 진짜 아 이거는 진짜 이게 한자로도 안 돼 있고 영어로 돼 있어요. 이 펫에서는 이제 헬로키티를 이길 강자는 없다.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다른 거 펫들 이런 거 다 이제 막 약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펫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펫은 없네요. 그래도 이제 헬로키티 하나로 게임 끝. 예. 자 이제 유니폼을 봐야 돼요. 유니폼 우리 한국 카트라이더 유저분들이 많이 이제 유니폼을 또 많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. 유니폼 일단 개수는 25개네요 25개. 제가 유니폼 갖고 있는 게 18개인가 갖고 있거든요. 저보다 조금 더 많네요 무제한 기준으로. 유니폼 기준으로 보면은 아까 좀 독특했던 게 이거 진짜 유니폼은 그냥 이걸로 끝났다. 예. 그리고 도감 한번 봅시다. 도감이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걸 봐야 되거든요. 와 잠깐만 와 진짜 110만 원 할 값어치가 되네. 오라랑 페인트랑 스키드 같은 경우에는 스키드는 100%예요 스키드 100%고 오라랑 저기 페인트는 96, 95 그리고 그 위에 캐릭터 펜 뭐 출부 펜 89, 94, 91 거의 90% 이상입니다. 와 이것만 봐도 뭐 진짜 끝이네요 진짜. 그리고 차 와 도감이 그냥 전체적으로 풍선이랑 여기 왼쪽에 7시 방향 여기 빼고는 전부 다 지금 90% 이상이다. 와 미쳤다. 자 저는 아까 제가 픽했던 유니폼 그거 입히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약간 좀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그런 차 한번 타보자. 와 진짜 등장부터 뭔가 포스 압도하는데? 상상 아닌가? 이죠 이거. 오, 잘 꺾인다. 이 시드는 L타입이나 그런 거일 것 같아. 이게 안 차네. 무서워 살짝 뛰다. 죽여주고. 잘 가세요. 와 구석 야 동부가 엄청 긴데 구석 길이가 강화가 돼있나? 엄청 긴데 그러니까 계정이 이게 뭐 차보다 이제 값어치라는 게 캐릭터나 아니면은 유니폼 펫 이런 걸로 좀 약간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. 트랜스포머라가 있다는데 어떤 거죠? 아 이거야? 아 이렇게 날개 오 야 이거 인정 이거 인정. 와 잠깐만 이쁘다. 슈퍼맨 캐피 유니폼에다가 이거 딱 트랜스포머 오라니까 와 딱 깔맞춤 딱 되는데 뭔가? 커리어 점수? 커리어 점수 같은 것도 매겨? 커리어 점수 만? 와 내가 커리어 점수가 2300인가 그런데 이거 없네. 잠깐 파츠? 크론스로 바꾸고 파츠까지 설마 아 유니크로 있네요. 아 그 레전드로 있네요. 레전드 유니크 파츠 없는 거. 우와 뭐야 하씨. 야 코팅이 왜 이렇게 많냐. 와 코팅이랑 램프랑 진짜 많네요. 근데 유니크 파츠가 없는 건 좀 살짝 까비. 아 근데 이게 좀 루치카드 없는 게 좀 아쉽다 이런 계정에. 아 이런 계정에 왜 루치카드가 이렇게 없냐. 근데 엠블럼은 딱히 안 봐가지고 나는 엠블럼 딱히? 엠블럼 뭐 요정도 있네요. 지금 110만원짜리 계정에
진짜 이것까지 있었으면은 인정인데. 아 씨발 야발 튕겼습니다.